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쌤기타의 공쌤입니다. A코드와 E코드 그리고 E7코드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 반주에도 맞춰서 연습하셨지요. 오늘 또 새로운 챕터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코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2프렛입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프렛입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2프렛입니다. 코드 다이어그램 보시게 되면은 6번 줄과 5번 줄에 X자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그건 바로 뮤트 시키라는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뮤트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코드와 E코드를 1번 프렛과 2번 프렛에서 주로 눌러줬었습니다. 그런데 D코드에서는 이렇게 3번 프렛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벌어져야 되면서 조금씩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A코드, E코드, E7 그리고 D를 갈 때도 제 왼손의 손모양, 손가락의 모양이 같은 각도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염두에 두세요. 근육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관절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이를테면 손이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엄지손가락 쉐이크핸드 그립으로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처음에 우리가 A코드 잡았던 요 궤적으로 그대로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코드 연습 하신 이후에 노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은 A코드 그리고 D코드 또 다시 D에서 E로 가는 연습 다시 또 D에서 E7으로 가는 연습 충분히 하신 이후에 노래 두 곡이 나옵니다. 노래 두 곡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요. 설명드렸다시피 D 코드에서 각각의 코드로 이동하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생기타의 홍쌤이었습니다.